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5G 안테나 케이블 FPGA 국산화 또 하나의 그 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5G 안테나 케이블 FPGA 국산화 또 하나의 그 길. 이 배경으로는 지속적인 기술 성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FPGA의 그 모델인데요.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G 안테나 케이블의 국산화입니다. FPGA의 국산화인데요.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5G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안테나용 케이블을 국산을 했습니다. 이 부품은 5G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PG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계에 의하면 DKT는 MPI 소재 기반 5G 안테나용 케이블인 FPGA를 개발하고 최근 LG전자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V50S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FPG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G 안테나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일종이고 연성 회로 기판 FPCB와 칩이나 커넥터 등을 칠장해서 FPGA를 만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FPCB와 어셈블리 그에 따른 주변 기기를 붙여서 만든 게 FPCA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FPCB 그리고 그외 MLCC나 IPC. MLC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MLCC 같은 경우는 그 축전지거든요. 축전지를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4G 휴대폰에서는 애플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FPCA인데요. 4G 휴대폰에서는 FPCA를 일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사출물에 패턴을 넣고 구리나 니켈로 도금한 LDS, 레이저 다이렉트 스트럭처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4G에서는 애플밖에 FPCA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아이폰에 LCP,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소재를 사용한 FPCA를 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G와 달리 5G에서는 FPCA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5G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안테나는 그 수가 많아지고, 각 안테나에서 전달하는 신호도 늘어서 대용량 케이블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4G에서 사용했던 LDS로는 적합하지 않게 된 거죠. 특히 LDS 같은 경우는 한개 신호를 한개 케이블로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받게 되는 5G에서는 이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초고속, 초고용량 통신이 특징인 5G를 담기 어려웠던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LDS는 설계 공간에 또한 제약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그 패턴을 그려놓고 스마트폰 자체 패턴을 그려놓고 거기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보통 끝부분에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됐거든요. 플라스틱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LDS를 이렇게 더욱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LDS의 대안으로 지금 다가온 FPCA인데요. FPCA는 LDS와 달리 한개 부품 안에 수십 개의 신호 전달 회로를 구현할 수 있고 휘거나 그리고 접거나 하기 때문에 설계상 장점이 큽니다. 5G 시대 대안 기술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FPCA 시대를 이미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온 애플입니다. 업계에 의하면 애플은 5G 통신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LCP 기반 FPCA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사용하던 LCP는 일본이 독점 공급하던 소재였습니다. 도레이, 쿠라레이, 무라타 등이 시장을 장악을 했고 아이폰에서는 무라타 소재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지금 멀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LCP 기반 FPCA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국에서 또 준비를 했는데 FPCA가 5G 진출로 더욱더 필요해진 이 상황에서 이 다른 방식의 FPCA가 필요하게 된 거죠. 국내 스마트폰 업계도 5G 시대를 맞아서 안테나용 FPC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 일본이 먼저 선점을 해버렸죠. 국내에서는 DKT, 그리고 SKC, 코오롱 PI, LG전자 등이 이번에 힘을 합쳐서 5G 안테나 케이블 국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FPCA의 국산화를 성공을 했는데요. DKT가 안테나 케이블 설계 및 평가 등 전체 개발을 조율했고
SKC 코오롱 PI가 MPI를 맡아서 MPI 기반 FPCA 국산화를 성공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갖고 있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서 MPI 기반 FPCA의 국산화를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PI 기반 FPCA는 LG전자가 5월 달에 출시를 했었던 V50에 첫 탑재를 했고, 안전궤도에 이번에 오르면서 이 적용 대상이 이번에 신 모델인 V50S까지 지금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DK텍의 관계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소재는 달랐지만 선행 연구 개발을 통해서 LCP와 동등한 성능을 구현했고, 6GHz 미만 대역, 서브 6GHz에서는 물론 고주파 대역인 밀리미터파, 밀리미터 웨이브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회복했다,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G 통신망은 5GHz 미만이기도 하고 28GHz 이 양쪽을 다 쓰거든요. 이 양쪽을 다 쓰는 것에 지금 FPCA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PI 기반 FPCA 전망을 한번 보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5G 스마트폰이 플래그십 제품 중에서도 소수 한정 모델로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는 내년 MPI 기반 FPCA의 중요성과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MPI 기반 FPCA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관련 소재 부품 시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FPCA를 통해서 한국의 더욱더 기술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극일 하는 더욱더 일본을 넘어서는 더욱더 신기술로 성장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5G 시장에서도 이 부품이 세계를 선도를 할수 있는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